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혜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기업별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고요? 네, 오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75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지배구조 보고서를 점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업별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기대 충실도에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얼마나 충실했냐를 점수화해 선정하는데요. 공시 의무화 첫 해인 2019년 당시 54.5%에서 작년 70.2%, 올해 78.8%로 올랐고 자산과 시가총액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관련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준수율 평균도 작년 49.6%에서 올해 57.8%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거래소는 22개 지배구조 항목 중에서 18개 항목이 개선됐고 주주권리 보장과 감사 기능 강화에서 개선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주의 권리 보장에선 4주 전 소집 공고, 주총 분산 개최, 전자투표 도입과 배당 정책 수립 등 권리 보호와 관련된 항목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사회와 감사기구 기능 역시 개선됐습니다. 이사회는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가 감사기구는 독립성, 전문성 관련 항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사회에선 경영권과 관련된 구조적 부분의 개선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감사위원회 보수 정책 보유 항목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잠시 조병현 한국거래소 ESG팀 팀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여러 지표들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기업들의 지배구조 경쟁력 향상은 중장기 투자 문화 조성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우수 법인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공시 대상을 확대해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입니다.